원전 오염수 방출 계획 취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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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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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정부는 일본산 수입 수산물 규제 WTO 제소를 취하하라. 최근 일본 정부와 동경전력은 후쿠시마 원전에 쌓인 방사성 오염수를 바다로 방출하는 것을 다시 추진하고 있다. 현재 후쿠시마 원전 부지 안에는 고농도 방사성 오염수가 94만여 톤을 쌓여 있으며 그 양은 해마다 5만 톤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동경전력은 이를 정화를 해서 삼중수소 외에는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여전히 다른 방사성 오염물질이 기준을 초과하는 농도로 남아있다는 현지 언론 보도도 이어지고 있다. 우리는 동경전력과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방사성 오염 바다 방출을 강력히 반대한다. 바다에는 국경이 없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은 후쿠시마 바다는 물론 태평양을 공유하고 있는 한국 등 주변국의 바다를 위협하는 행위다. 더구나 일본 정부가 바로 인접국인 한국 정부에 아무런 정보 제공이나 양해도 없이 오염수 방출을 추진하는 것은 그야말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처사다. 일본 내에서도 오염수 처리에 대해 땅속 깊이 주입, 대기 중으로 증발 방출, 고체화 매립, 전기 분해로 수소 전환, 희석해서 바다 방출 등 여러 방법이 논의되었다고 한다. 하지만 바다 방출이 추진되는 이유는 비용을 줄이기 위한 방편일 뿐이다. 문제는 후쿠시마 사고 이후 7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후쿠시마 원전의 오염 상황이 어떤지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없다는 점이다. 오염수 상태 역시 제대로 된 조사 없이 동경전력과 일본 정부의 말로 안전성이 담보될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 정부는 국민 안전을 위해 한국 정부가 취하고 있는 일본산 수산물 수입 규제 조치가 부당하다며 WTO 제소를 통해 수입을 강요하고 있다. 스스로 바다에 방사성 오염수를 방출하면서 후쿠시마 바다와 수산물이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 우리는 일본 정부가 무책임하게 후쿠시마 원전 방사성 오염수를 바다로 방출하려는 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상황에 대해 정보를 공개하고 오염수 처리 방안에 대해 주변국들과 국제사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한국 정부도 총리가 나서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이 정도로는 부족하다. 방사성 오염수 방출 계획에 대한 정확한 정보 파악은 물론 일본 정부의 추진을 중단시킬 수 있도록 엄중한 항의와 함께 적극적인 조치들을 시행하기를 요청한다. 또한 정부는 일본산 수산물 수입 규제 WTO 제소에도 비상하게 대응해야 한다.